일상에 엄마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엄마 좀 봐봐. 하루에 지금 팬티를 몇 장을 버리는 거야? 응? 마르면 그냥 싸면 되잖아. 그러면 자꾸 참으니까 배도 아프고. 생각하기 그렇게 싫어? 응? 아빠는 울지 말고. 다른 집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때되면 알아서 다 한다는데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 걱정도 되고 마음도 아픈 엄마. 건우는 언제쯤 화장실에 편하게 갈 수 있을까요? 다른 엄마들은 뭐 똑똑하게 뭐 지금 뭐 알파벳도 할 줄 알고 뭐 배까지 셀 줄 알고 뭐 이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물론 그냥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저는 제일 바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래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좋겠다. 뭐 그렇게 큰 바람도 아닌데 네. 저렇게 울 수밖에 없는 우리 건우를 봐도 너무 속상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다그칠 수밖에 없는 건우 어머님의 입장도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오늘 직접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 어머니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예쁘세요. 그러니까요. 무슨 엄마예요. 제가 누나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였는데. 정확하게 우리 건우가 지금 몇 개월이 된 거죠? 지금 31개월이에요. 31개월. 그리고 네. 동생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동생은 7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이의 뭐 기저귀에다가 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건우의 그 늘 항상 변이 묻어있는 속옷을 맨날 빨아대시느라고 어머니 네. 너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네. 어떠세요? 아, 아직 둘째가 어려서 손이 많이 가는데 그쵸? 이제 큰애까지 수시로 막 그러니까 네, 빨래하기도 힘들고 막 빨래하기 힘들 때는 이제 기저귀 채워버릴 때도 있고. 그랬어요. 아, 네. 네. 저는 보면서 내내 남의 애기 같지가 않았어요. 예, 네, 그 관장도 제가 잘 몰랐을 때는 관장도 많이 시켰었고 아, 응가를 혼자 이렇게 참고 있는 모습도 네. 현서의 지금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응가를 거부하게 된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보통 애들이 뭐 배변 훈련하다가 많이 그런다고 하는데 네. 건우는 이제 배변 훈련하기 더 이전부터 워낙 어렸을 때부터 변비가 있어서 이제 보통 이유식 먹고 뭐 모유 먹고 할 때는 이제 변이 묽어지는데 네. 묽어서 이제 잘 보잖아요. 근데 이유식도 끊고 모유도 끊고 이제 밥만 먹으면서 이제 변이 좀 돼지면서 이제 그걸 처음에 보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네. 어머님이 느끼시게 특별한 계기 같은 건 없었던 것 같고 밥을 먹으면서부터 그런 것 같다. 근데 또 밥을 또 잘 안 먹어서 으니까 그만큼 또 변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좀 오래 네. 걸렸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뭐 아,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 치료를 받아봐야 되겠다 해보신 건 없었어요? 네, 특별히 치료는 안 받고 이제 동네 소아과 가서 네. 뭐 변비약 처방 받는 정도. 아까 네. 보니까 변 묽게 하느냐 현서도 예. 먹었거든요. 아, 그거 예. 먹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이제 말만 들어도 세 살밖에 안 된 우리 건우가 너무나 힘들겠구나. 저 상황에서 막 계속 우는데 애도 아프니까 우는 거고 네.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우는 거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요즘 저렇게 배변 문제 때문에 선생님을 찾아오거나 고민을 호소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실제로 아주 많은데요. 이 요즘에는 이제 생활도 바쁘고 그러니까 식생활이라든지 또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변화가 굉장히 커요. 더구나 아이들이 어리면 먹는 음식이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네. 이런저런 음식 막 먹다 보니까 장 기능은 미숙하죠. 그 미숙한 장들이 그 음식들을 잘 핸들링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위생 상태도 너무 좋으니까 장염에도 잘 안 걸려요. 네. 장염 걸리면 이제 막 설사하면서 변비가 그때 좀 해결해주는 이벤트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그렇겠네요. 없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워낙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화장실에 가면 감히 이제 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보려고 하니까 애들이 자꾸 참게 되고 네. 이런 복잡 한 것들이 막 이제 작용하면서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도 변비를 고생하는 애들이 요즘 꽤 많아요. 그렇죠. 저희 지웅이 네.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 가서 절대로 변을 안 봤었어요. 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일을 보고 올 때도 많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앉는 그 변기 있잖아요. 애기 변기 커버. 예, 그거를 예. 같이 다른 아이하고 쓰는 게 싫어가지고 우지홍 이름 쓴 거를 들고 다니고 막 그랬었다니까. 맨날 들고 그러니까 다녔어요.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하도 집에서 그냥 깔끔 떨고 그냥 너는 최고야 막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깔끔한 거 익숙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네네.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건우는 정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선생님들께서 직접 병원에서 진단을 내려주셨는데요. 그 검사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건우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먼저 소아과를 찾아 기본적인 검진을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으로 건우 몸에 이상은 없는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장 안에 변이 차 있는데 물론 차일 수는 있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장의 크기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대장도 이렇게 부풀어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2살하고 7개월 된 아이인데 그런 거 치고는 항문 바로 있는 우리 장을 이제 직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직장이 좀 많이 커져 있어요. 배변이 이렇게 잘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상부 위장관 쪽으로 해서 변이 계속 차들어가는 거죠. 그냥 변비약을 먹어도 본인이 안 보이려고 하니까 약의 효과도 별로 없고. 싸워볼까 이렇게? 심리적인 이유 때문인지 심리검사도 받아봤습니다. 잘하네.